이어서 춘천선거구의 총선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우위였다가 4년 전 처음 뒤집혔는데요. 최근 4번의 총선 개표 결과를 통해 춘천의 최대 격전지는 어디였는지, 역대 캐스팅보트를 가졌던 읍면동은 어딘지 살펴봤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춘천이 단일 선거구였던 18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춘천 유권자들은 3번 연속 모두 보수정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허천 후보가,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가 진보정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춘천이 분구가 됐습니다. 춘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묶인 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허영 후보가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7.4%포인트 격차로 꺾었습니다. 춘천 북부 지역과 화천, 철원 양구가 묶인 을 선거구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한기호 후보가 당선됐지만 동면과 신사우동을 중심으로 춘천에서만큼은 민주당 정만호 후보의 표가 더 많았습니다. 읍면동별 승부도 살펴봤습니다.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교동과 신부급, 서면에서는 보수 후보가 4번 모두 승리했고, 춘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석사동과 퇴계동은 19대 총선 이후 3번 연속 진보 후보가 득표 1위였습니다. 춘천갑 최대 승부처는 후평 1, 2, 3동을 합친 후평동입니다. 갑 선거구 유권자의 20.4%가 있는데, 지난 4번의 총선 모두 후평동에서 이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무래도 인물 위주로 뽑고 공약 위주로 뽑아야 되는데, 그 공약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잘 지켜질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강남동도 1위와 2위 격차가 모두 4% 안 경합을 벌인 격전지였는데,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3번은 강남동에서 이긴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춘천 을 지역에서도 지난 총선을 제외하고 신사우동에서 이긴 후보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예측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강남동은 8,000명, 신사우동은 5,000명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감에 따른 판세가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 4월 10일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